안녕하세요. 천신당입니다. 오늘은 옥상에 심어놨던 오또매 사과 유모 보러 올라왔습니다. 작년에 엄청 많이 열렸었는데요. 올해도 역시 꽃눈이 많이 잡혔습니다. 진짜 실하지 않아 꽃눈이? 꽃눈이 실해. 얘는 박슬박슬 날려. 맞아. 그래서 관상용으로 진짜 이뻐. 그치? 우리는 또 크게 안 키우니까 진짜 작게 작게 키우잖아. 싹 틀려고 그래. 벌써 틀려고 하네. 벌어지려고 하네. 따뜻한가 봐. 그치? 며칠 따뜻했다고 계속 그러네. 꽃눈도 진짜 잘 오고. 그리고 오또매 사과 저장 기간 진짜 길어. 일반 맞아. 가정에서도 한 5월? 5월까지도 가는 것 같은데. 그치? 우리 작년 가을에 딴 오또매 사과 지금도 있어. 내가 먹고 있어. 얘는 다른 사과하고 틀려. 저장기간 진짜 길어. 진짜 길더라고. 그리고 달어. 엄청 맛있어. 숙성돼서 더 다른가 봐. 늦게 먹으면. 우리가 이게 한 1m 한 20 되나? 높이가? 진짜 작게 키운 거야. 외성 아닌데도 이렇게 얘는 조금 단촐해. 그렇지. 그죠? 그래도 잘 자라고 잘 열리는 거 보면 신기해. 해거리도 안 해. 해거리 안 해, 맞아. 올해도 또 맛있는 또 오또매 사과 또 이쁘게 열릴 거 아니야, 그지? 기대되네. 와, 이런 데는 여섯 개씩 열려. 꽃는 생긴 데서 몇 개씩 열려, 그지? 맞아요. 진짜 이뻐. 대롱대롱 매달리면. 오또매 사과. 작년에 위로 한 가지 잘 뽑아 올려줬지? 수영 주간용으로 새로운 가지 해가지고 바꿔줬는데 잘 컸어 진짜. 진짜 주간용 된 것 같아, 그죠? 아직 조금 부진하지만. 그렇지. 그리고 꽃눈도 왔어 위에. 꽃눈도 많이 왔네. 얘는 생각지도 않게 쟤하고 똑같은 종자라고 심은 건데 얘가 훨씬 더 커. 꼭 맞아. 틀린 것 같아. 얘가 더 애가 크게 자라더라. 얘는 한 5년은 된 애 같아. 그치? 위에 있는 애랑 같은 비교하면 같은 오토면데도 알이 약간 더 큰 것 같아 얘가. 나무가 커서 그런가? 글쎄 그럴 수도 있겠다. 응. 얘도 싹 터. 다 트지. 며칠 따뜻하다고 금방 싹 텄네, 그죠? 와, 밑에도 꽃눈 많이 생겼었는데 양이들 올라다니면서 다 떨어졌어. 처참해졌어. 양이 왜 나무를 긁는지 모르겠어. 글쎄, 재밌나? 글쎄, 맞아. 그치? 하여튼 그래도 잘 살았으면 좋겠다. 병 안 걸리고, 그치? 주관형으로 잘 바뀐 것 같아. 위에 가지가 잘 잡히면 이제 아래까지 몇 개만 정리해주면 진짜 이쁘게 나오겠네. 그치? 올 한 해 더 다듬으면 완전 주관형으로 모양새 잡힐 것 같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성공이야, 그죠? 그렇지. 꽃눈이 많이 달렸는데 애기들이 이렇게 다 품질해놨어. 아주 기둥에 있는 거는 뭐 꽃눈 자체가 없네. 다 꽃흐머리만 다 떨어뜨려놨어. 다 떨어뜨렸어, 맞아. 이게 밟고 올라가다가 다 떨어뜨린 거야. 톱치문은 끊어지니까, 그죠? 그러게네. 걔도 할 수 없지 뭐, 어떻게. 그래도 심심치 않게 달리겠죠? 네, 많이는 안 달릴 것 같아. 하도 떨어져서 올해는 좀 감수해야지 뭐. 싹 지
아쉬워. 와, 며칠 있으면 다 피겠다.